전라도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바로 홍어죠. 이곳에는 홍어가 가득합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알싸한 냄새가 먼저 반기는 곳, 목포 홍어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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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썰고 계시네요. 본양반이구나. 본양반이죠. 홍어나. 아니 근데 세상에 홍어 여기다 있군요. 이야, 어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네. 우와. 냄새나고 아이 먹을 때는 좋은데 냄새나고 푼다고 사람들이. 아, 그것이 진짠디? 그럴게. 그것 때문에 먹는데. 홍어 아니면. 전라도 잔치에 홍어 빠지면 잔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홍어는 손질하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홍어 거리에서 만난 홍어 썰기의 달인. 어머니, 이 홍어 써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넘었어요. 한 20년 썰어야 이 정도 썰어요? 아, 이렇게 껍질, 이 껍질 벗기는 게 쉽지 않죠? 예, 전에는 껍데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길이 이제. 언니가 저렇게 손으로 하면은 네. 물기가 없어서 차이지고 맛있고 훨씬 네.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힘들어도 손으로 네. 좀 힘든 게 맛있어요. 네. 그냥 참 그렇게 얄미워 맛은 네. 그렇게 하신대요. 네. 홍어 껍질은 안 먹어요? 껍질도 먹어라. 아 먹어요? 말려갖고 뭐 먹어요? 데쳐봐. 아 데쳐서 그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진짜 맛이 나고 빛깔이 나 좀 먹어주세요 하고 색깔이 그래요. 너무 이쁘다. 그치, 네, 막 그냥 좋네. 아니 근데 요새 여기 홍어 거리를 보니까요 손님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주문은 되게 많은 거 보면은 아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전라도 명물 하면은 역시나 홍어니까. 근데요 이 홍어가 가장 유명한 본고장이 흑산도인데요. 흑산도에서 지금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바닷길 따라서 흑산도로 함께 가보시죠. 칠흑빛 검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 흑산도. 아, 참 경치가 아름답고요. 아주 온 소감이 매우 즐겁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풍경. 너무 좋아요. 기대한 만큼 좋아요. 싱싱한 바다를 터전으로 언제나 고깃배와 사람들로 넘쳐났던 풍요로운 섬. 추억 속의 황금어장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닻을 올리는 바닷사람들의 작은 축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남짓 거리. 흑산도가 좋다는 얘기도 듣고 이래가지고 또 축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홍도하고 흑산도하고 해서 2박 3일 이렇게 일정 잡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들르는 관광명소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시간 이상씩 배를 타야 하는 쉬이 내주지 않던 바닷길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섬도 바다도 외지 사람들의 발길에 익숙해져 관광은 섬의 주업이 됐습니다. 섬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경관 같은 게 되게 절벽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도 되게 소나무도 되게 보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풍광들이 좋은 것 같아요. 무태서부터 100km. 육지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안악들의 가슴앓이 사연은 이제 추억의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를 따라 수많은 발길이 섬을 찾습니다. 날씨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을 걸겠어요. 뭐 축제도 있다 그래서 축제도 참석하고. 그래도 오늘날의 흑산도를 있게 한 것은 바로 홍어. 천혜의 어장을 품은 흑산도는 서해의 3대 파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이면 홍어 파시라는 귀한 장이 열렸던 곳. 조업도 어렵고 홍어 자체가 귀하다 보니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홍어는 이제 추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한 5월달에 한 것은 가을철에 진짜 홍어 맛이 나는데 가을에는 지금 흑산도 그 일기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축제를 못 하려는 행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해하는 겁니다, 지금. 파시는 사라졌지만 대신 홍어 축제가 흑산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도 잔치상의 주인공, 흑산 홍어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기회. 더 맛있어요. 홍어가 좀 찰지고 신선하고 입에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영산포까지 오랜 뱃길에 자연스레 발효가 돼 전라도 사람들의 별미가 된 흑산 홍어. 그러나 흑산도에서는 인절미처럼 찰진,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홍어회가 으뜸입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약간 씹히는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걸지고 뭔가 담백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암모니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네요. 홍어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흑산도 경제를 이끌며 예리향을 가득 메웠던 홍어배들은 이제 겨우 7척. 그리고 어획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홍어 많이 잡게 해달라. 지금 2대째 하기 때문에 아버님 대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바다. 그리고 앞마당 드나들든 넘나드는 중국어선 등살에 올해 풍어제는 한층 더 간절합니다. 어디다 코에다 대죠? 튕겼네? 아따 이쁘게 됐다. 돼지 머리 삶고 홍어뼈 고사니까 저 홍어 한 마리 찌고 뭐 저거 농어도 찌고 우럭도 찌고 네, 써먹고 준비했습니다. 홍어는 아직 흑산도 사람들에게 삶이자 희망입니다. 갈 때마다 홍어 마이구리하고 좋은 장소에 아무 사고 없이 예수치고 움직여 주시오. 김공렬이가 사회 영광님과 천지신명께 고한 바이다. 제사가 끝나면 선창은 신명으로 들썩입니다. 만선의 꿈이 홍어배마다 가득. 어차피 흑산도 우리들 어차피 잘 살고 부자 되고 부귀영화 늘려주고 네. 우리 다의 사회패단 용왕에서 제수문을 열어서 네. 영웅에서도 문 열고 사회패단 용왕님 용실에서 네. 문 열어서 네. 우리 해 손주님들도 손주님이 우리 이 은민들이 그렇지 도민들 다 도민들 얼씨구 지난 어장은 불법으로 마구잡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자 팔을 닦고 시작하면 만선. 이 집기는 이제 다 돼가니까 다음에 이제 팔을 달부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만선을 하죠. 6월부터 7월 홍어 조업 금어기가 끝나면 오늘의 기원을 담아 홍어배들이 다시 이 바다를 가득 메울 겁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흑산 홍어 위판이 열렸습니다. 흑산도에서 홍어 조업을 하는 배는 총 7척. 거기에 연간 잡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어 더 귀한 흑산 홍어는 이제 흑산도의 얼굴입니다. 저희들만의 자존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흑산도 홍어 자체가 하나 고가품이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속지 않고 드실 수 있게끔 그 생산자 이력제 표시입니다. 일단 그 잡는 사람하고 그 판매된 날짜하고 암것인지 수것인지 그럼 몇 킬로 것인지 몇 킬로짜리인지까지 이제 등록되는 그 생산자 이력제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 이력제는 흑산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흑산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티브이에서는 뭐 말지 실질적인 이제 일해 보는 거는 처음이네. 요래 적어놓는 거는 의대는 게 이렇게 필요. 일단 가격은 서울보다는 훨씬 싼 것 같고요. 맛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고들 식구들은 그러시는데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젠 전국 각지에서 그 참맛을 인정받는 명품이 된 흑산 홍어. 예, 많이 안 나왔어. 양이 이래 나와가지고는 이게 참 가격이나 이런 게 조정이 어려워요. 위판을 마친 홍어들은 각자 이름표를 달고 전국으로 흑산도의 참맛과 희망을 실어나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해마다 이것이 경연대 축제가 아니고 해마다 축제를 해서 더 우리 홍어가 많이 알려졌고 또 홍어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흑산도는 홍어가 있어 육지와 멀지 않습니다. 흑산도엔 홍어가 있습니다. 인절미보다 찰진 맛으로 전라도 사람들을 사로잡은 홍어. 그 명성을 잇기 위해 오늘도 꿈을 싣고 바다를 향하는 사람들. 홍어는 흑산도의 꿈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발판 삼아 풍요로운 황금어장을 일궈내길 기대합니다.